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한선영입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한선영이고요. 글 쓰고 사진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글 쓰면서요. 그리고 글과 사진으로 작업을 풀어내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로 사진을 찍는 거는 현재는 이제 사찰 사진을 주로 많이 보여드렸고요. 그래서 이번에 비움 갤러리의 새해 시작부터 선물 전에는 온라인에서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작품으로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드리는 건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사찰 사진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는 이제 대걸레송이라고 했는데 그 대걸레를 소재로 한 작업을 이번에 선물 전에 선보이게 됐습니다. 2020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? 2020년은 다들 그러시겠지만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원래 1년이 금방 지나가긴 하지만 2020년은 정말 이게 한 해가 있었나 싶게 그냥 휙 지나간 그러니까 지루하면서도 빨리 지나가 버린 그런 느낌이고요. 그러니까 다들 버틴다는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멈춰 있을 순 없으니까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든 또 뭐 작업은 이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힘들지만 버텨가면서 그 와중에 또 다음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2021년 새해 계획은?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0년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연말에 그러니까 12월에 비움 갤러리에서 그 절로 가는 마음이란 전시를 했었고요. 그게 정말 왜 아무도 안 오시겠다 하고 그 기간에 그리고 마음 비우고 시작한 전시였는데 그게 정말 많이들 와주시고 그런 감사한 반응이었고요. 그래서 그 기운을 좀 2021년에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래서 2021년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